기가 막힌 심리전이 돋보이는 전설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다섯 개의 보기 중 목관악기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 이 요상한 보기들입니다. 오공, 베지터, 카카로트, 그리고 피콜로. 이들은 80년대, 90년대생이라면 대부분 들어보았을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의 등장인물인데요. 옛날 학교 시험에는 이런 보너스 문제들이 하나씩 있곤 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 문제도 그런 유형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만화인 만큼 이 캐릭터들의 이름 정도 는 대부분 들어는 봤을 테고 만약 모른다 할지라도 딱 봐도 악기 이름 같아 보이는 건 호른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호른은 분류상 금관악기이기 때문에 4번은 오답이라는 것이죠. 선생님 이거 문제 이상해요 라고 손들고 싶지만 피콜로가 사실 초록 더듬이 외계인의 이름이면서 악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 이 피콜로가 목관악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짜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보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엔 음악 선생님의 치밀한 심리전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왜 굳이 호른을 미끼로 넣었는가입니다. 호른은 금관악기이지만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과 함께 목관 오중주에 편성되는 악기입니다. 또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호른은 먼 옛날 동물의 뿔로 만들어진 악기라는 이야기가 있어 과거의 뿔로 만들었으면 요즘은 나무로 만들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게다가 잉글리시 호른이라는 이름의 악기는 실제로 목관악기이기 때문에 괜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호른은 목관악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악기의 이름을 고르는 게 아닌 악기의 분류를 묻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콜로가 악기의 이름인 건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다면 잊기 힘든 이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피콜로가 악기의 이름인 건 알더라도 이게 어떤 악기인지는 대부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콜로는 클라리넷이나 오보에처럼 오케스트라의 메인 악기가 아닌 플루트 연주자가 연주하는 보조 악기입니다. 플루트와 연주 방식이 같기 때문에 플루트 주자 중 한 명이 연주하며 극단적으로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어 아주 높은 고음이 필요한 순간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피콜로를 담당한 연주자조차도 플루트를 주로 불다가 아주 가끔만 피콜로를 연주합니다. 또 20세기 이전에는 오케스트라에서 쓰이는 것 외에 독주악기로도 거의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콜로가 어떤 악기인지 당연히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또 플루트는 현대에는 나무가 아닌 금속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관악기로 오해하고 있는 만큼 플루트가 금이니까 피콜로도 금이 아닐까? 충분히 착각할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이 문제는 만화 캐릭터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속 재질이지만 목관악기로 분류되는 플루트의 친구뻘인 피콜로, 그리고 금관악기이지만 목관 오중주에 편성되고 이름도 괜히 헷갈리는 호른이라는 악기를 보기로 선정한 음악 선생님의 고도의 심리전이 돋보이는 낚시 문제인 것입니다. 참고로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음높이를 조절하는 버튼이 많으면 목관악기, 몇 개 없다면 금관악기입니다. 때문에 색소폰 역시 금속이지만 목관악기이며 원래는 당연히 나무로 만들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우리의 다이소 리코더도 플라스틱 관악기가 아닌 목관악기로 분류되는 것이죠.